여기 보시고자 새벽길 먼 길을 달려오신 김영환 도지사님께 먼저 환영. 아울러 귀한 시간 함께하시는 군의회 조성룡 의장님, 오늘 참으로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사님을 직접 보시 주변 지역이라는 이유로 지난 40년간 시멘트사 주변이라는 이유로 또 60년간 아주 내륙연계 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또한 지난 8월 19일 시루섬의 기적 50주년 기념행사에 군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시루섬 주변 애봉리 주차장 오늘 아침 이런 시간인데 이렇게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많은 군민들께서 이곳에 와주셔서 너무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단양에 가야겠다, 단양에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왜 기분이 좋을까? 오늘 김웅군 제가 참 너무 좋아하는 우리 군수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첫째는 단양의 아름다운 자연, 아름다운 강, 아름다운 산, 산수가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고, 또 저로서는 느닷없이 이 고향에 와서 지금 지사 선거를 치르게 된 6개월 전에 아무것도 모르는 또 부족한 저를 압도적으로 성원해 주신 분이 이 단양에 계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더 따뜻하게 단양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단양 군민 여러분께 늦었지만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인사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 인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람들이 부잣집 아들처럼 생겼다고 그전에 그 학교 다닐 때, 지금은 뭐 많이 나이가 들었습니다만은 좋은 집안에, 좋은 돈 많은 집안에 태어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초등학교도 못 가본 부모님, 아버지 어머님이 다 업무를 깨우치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그 많은 직업 가운데 중국 음식점 주방일을 배워서, 중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중국집에서 중국 음식을 하는, 요리를 하는 요리사를 배워서 충북 괴산군 청천면이라고 하는 그 차구에 짜장면 이런 거 파는 중국집을 차려서 우리 오남매를 다 가르쳤습니다. 그 아버지가 밥상머리에서 우리 오남매를 앉혀놓고 뭔가 좀 유식한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59세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 귀가 아프게 하신 말씀이, 쌀 뒤주에, 뒤주라고 있지 않습니까? 쌀 뒤주에 쌀이 떨어지면 밥을 굽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무슨 성경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 아니 그럼 쌀 뒤주에 쌀이 떨어지면 밥을 굽는 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 말씀을 수도 없이 우리 오영재 앞에서 하셨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저도 이제 아버지 뭐 돌아가신 것보다 더 많은 삶을 살았는데, 아버지가 그때 했던 그 얘기가 내 인생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고아로 이렇게 자라서 어머니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다섯을 낳고
만약에 돈이 없거나 생활이 안 되면 누구한테도 의존할 수가 없는 조실부모한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돈을 벌고 생활을 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그 처절하고 긴박한 그런 생각들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경우라도 뒤주의 쌀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 너희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뒤주의 쌀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다짐하고 가르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그 뒤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의사가 됐습니다. 치과 의사가 됐는데, 의사. 그것이 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 의사. 사가 될수 있고, 또 시골에 살았으니까 먹고 죽물 같은 거 해가지고 그 농사도 짓고 퇴비도 만들고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농사를 졌습니다, 부모님들. 또 지금 괴산군에서 제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한 5,000평 정도 되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제 아이들이 귀농해서 같이 짓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 감옥에도 갔다 오게 되고 뭐 해서 전기기술자 자격증을 6개를 갖고 있는 전기 기사 1급부터 기능사 2급까지 가지고 있는 기술자가 됐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중국집에 어머니의 노점상의 아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피를 다 받았습니다. 의사, 농사꾼, 전기기술자, 중국음식점 주방장. 제가 도지사가 됐는데, 이 중에서 제일 저에게 크게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능력이, 또 나에게 지금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상이라고 우리나라가 사농공상 때문에 망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전부 공무원 되려고 하고, 의사 되려고 하고, 변호사 되려고 하고, 농공 이런 거, 상 이런 것은 제일 낮게 치고, 상은 이건 장사치라고 해서 능멸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건,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 그 뭔가? 상입니다. 저희한테 누구 아들을 취직시켜달라고 오면 꼭 사무보고 행정하고 이런 걸 원하지, 영업하는 데다가 배치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입니다. 농사를 짓는 것보다도 농산물을 잘 파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상농공산이 아니라 상공농사의 나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대통령도 장사를 해야 되고, 대통령도 지금 원전을 팔러 다니고, 대통령도 투자를 유치하려고 다니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이든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전부 이 상으로 가 있습니다. 도지사를 어떤 사람 뽑아야 해? 잘 파는 사람 뽑아야 합니다. 잘 팔아야 잘살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공농사. 그래서 제가 말을, 나는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장돌뱅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도지사인데 장돌뱅이 도지사다. 장돌뱅이 도지사가 되어야겠다. 장사치 도지사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폼잡고 이렇게 할거 없이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문국 군수님도 돈 버셔야 돼. 돈 벌어서 써야지 돈 얻어다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에 돈 버는 사람들은 처음에 돈을 다 버립니다. 처음에. 자, 여러분 아시는
카카오톡이라는 것이 있는데 카카오톡에 우리가 들어갈 때 돈 하나도 안 받잖아요. 네이버에서 검색할 때 돈 하나도 안 받잖아. 구글 할 때 안 받잖아요. 알리바바에 물건 올릴 때 안 받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돈도 안 받는 쿠팡, 마켓컬리, 도대체 수입 모델이 뭐냐? 저렇게 돈을 쏟아붓고. 근데 그 회사의 가치가 수백 조에 달하고 전 세계의 제일 큰 부자들은 돈을 안 받는 그런 회사들이 제일 큰 부자가 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말 있음이 좀 어려운 말이 돼서 근데 어쨌든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제가 3일 전부터